오늘 뉴스원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입니다. 이준석, 이재명 방탄 욕하더니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으로 방탄이라는 기사입니다. 무수히 많은 특검 국정조사 때 법야권에 힘 실릴 수밖에, 결사응이 여당은 잃기만. 여당이 지금 큰일 났어요. 야당이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정치가 산으로 올라가게 생겼어요. 뭐 대통령을 우롱을 하고 야당이 거대 야당이 지금 거대 야당 내에서도 독재가 지금 팔을 치고 지금 이재명이 맘대로 지금 갖고 놀고 있잖아요.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하며 극한 대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최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방탄 가지고 그렇게 욕하더니 이번에 거부권으로 방탄한 것이라고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이거 뭔 소리예요? 여권을 비판했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찬반 토론이 활발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결사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상병 특검법은 상징적 표결이었다며 용산의 일방적 여당 운영에 대해 한 번쯤 방귀를 들고 국민들이 바라는 선택을 해줄 만도 한데 무엇을 또 바라고 있는지 결국 민심이 반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표결 결과는 국민의힘과 정부 쪽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두동할 것이라고 명약 관하라며 무수히 많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시행한 데 있어서 민주당과 법야권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하고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 인해 민심이 조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호의적으로 돌아왔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힘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잃는 것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의 이번 부결로 윤 대통령 여당에 대한 장악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엄석대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계속 비교하는데 21반 학생들은 원래 그랬다며 22반 학생들은 어떨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 실제 정권퇴진 운동은 시작하게 되면 출구가 없다며 22대 국회가 국한 대립으로 가면 개점 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새 정부 지도부가 출범하고 국회 부의장이 선출되면서 조금은 더 유화적이고 협치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7일 서울대 강연 2020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 가장 부끄러운 동문을 뽑았을 때 1위는 89% 지지율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다며 한번 다시 해보라고 그랬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가장 부끄러운 동문이 제가 알기로는 조국 교수였을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왜 안 하게 되는지 모르겠다며 젊은 세대의 윤석열 지지가 왜 급속도로 식었는지 다시 한번 투표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얼마 전에 우상호 더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한 발언에 대해서 난 참 인상 깊게 들었어요. 기사의 기자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상호 의원이 아마 더민주의 사선 의원일 거예요. 그 국회의장이 되고도 남을 인물이죠. 그런데 뭐 후보로 나온 사람들 다 이재명 사람으로 신기 해서 전부 다 압력을 넣어서 다 후보 사퇴하라고 그래서 원내대표 후보들도 대여섯 명이 나왔던 거 다 사퇴시키고 단독 후보로 내서 그 통과시키고 또 이게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추미애가 아니면은 그다음 뭐 꽁 대신 닭이라고 우은 누구 그 사람 이번에 된 사람 해서 둘 다 다 친명이에요. 친명. 이재명이 패러리란 소리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본래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렇게 호남인으로 된 본래의 터줏대감인 그 뿌리들인 이 의원들이 사선 의원 막 그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지금 후보 사퇴하라는 압력을 넣으니까 참 자괴감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 의원들이. 그리고
저기 친명계 의원까지도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침묵을 저기 조장하면서 그런 압력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낀다. 그렇게 말할 정도면 이 민주당 안에서 그 이재명이가 이끌고 있는 이 민주당 안에서 지금 민주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이게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나는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우상호 그 의원이 그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재명이하고 정바른 옛날 민주당이 그 추구했던 그런 답을 해줬어요. 우리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것은 우리가 서로 논의한 바 없다. 단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는 그런 부분에서 경고를 줬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 이 사람은 나라를 뒤집어 엎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흙집내서 끌어내고 나라를 뒤죽박죽해서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사람이 아니고 경고를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끊어져 버리네. 끊어져 버려?